흐르는 청춘의 빛나는 주인공, 그리고 연출을 맡으신 이현우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1986년도에 그 마지막 교복소녀들이 벌이는 청춘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카사노바 진규일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동네 그냥 노는 언니 연습력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청순 가련하고 도도한 전학생 소희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종석씨 아버지 대판 역을 맡은 권혜원입니다. 이런 문제아들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 여선생 역을 맡은 람이란입니다. 문제아들이 있는 학교의 이종팔 선생님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제 역할이 역할인지라 막 욕하고 혼자 있을 때는 뭐 네. 가끔 하더라도 많은 스태프분들 앞에서 대놓고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종석 씨가 들으시기에 욕이 좀 찰지던가요? 아, 기가 막힙니다. 어리버리하고 좀 망가지는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 감독님이 굉장히 이름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못 본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하게 됐죠. 종석 오빠랑 붙을 때마다 긴장했어요. 좀 이렇게 웃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웃긴데 시크하게 넘겨야 되니까 예. 입술이 막 경련났어요. 저는 사실 82년도에 정확하게 저 교복 마지막 세대로서 82년도가 처음으로 머리를 자유한 해입니다. 교복은 입고 머리는 기르고 각자의 개성들이 표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는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뽀뽀씬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예. 입을 벌릴까봐 되게 긴장했고요. 2013년도 한국 영화계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육감적인 배우 하나가 아닙니다. 남이란 씨는 대사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배우였어요. 저는 남이란 선배님을 헤드라인을 이종석의 여자 남이란 이렇게 네, 우리 그 젊은 배우들과 또 이렇게 중장 연기자들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 영화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이 담겨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영화 자체로서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힘이 남아돈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르신 분들한테 향수를 가져다 줄 것 같고요. 저희 영화 설 연휴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알 애드립과 그런 재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에 좀 가까운 영화 같아요. 피가 끓고 있는 청춘이라면 혹은 청춘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극장에 와서 한번 재밌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 끓는 청춘 하나 둘 셋 화이팅!